트릭 올 트릭. 사탕보다 더 좋은 걸 주지. Hello everyone. 아꿈선의 새로운 콘텐츠 영어 알려주는 선생님 영알선의 미스터 안이에요. 영알선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10월 31일 할로윈에 관한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. 먼저 할로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약 20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10월 31일이 되면 귀신이 나타나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했대요. 그래서 그 귀신들로부터 숨기 위해 의상을 입던 것에서 지금의 할로윈이 되었답니다. 첫 번째 단어 할로윈입니다. 할로윈의 미국식 발음은 할로윈. 따라해볼까요? 할로윈, 할로윈. 호박입니다. Listen and repeat. Pumpkin, pumpkin. 이 pumpkin으로 만든 게 바로 jack-o'-lantern이라고 하는 호박을 깎아서 만든 등불입니다.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. 얘 이름이 따라해보세요. Jack-o'-lantern. Jack-o'-lantern. Costume. Costume. Haunted house. Haunted house. Ghost. Ghost. Mons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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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ch. Witch. Zombie. Zombie. Vampire. Vampire. 박쥐는 영어로 bat. Bat. 미라는 영어로 mummy. Mummy. 라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할로윈과 관련된 영어 단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우리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See you later.